과학 문명의 발달과는 달리 조선 전녀의 충의 사상은 대한민국의 선조자에 있고 세계인들에게 영원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랑스러운 우리 정신 문화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일찍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밝은 등불, 코리아의 동방에 비춘 영원한 충의 등불이 되자고 예언을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인비는 이 지구가 망해도 가지고 갈 게 있다면 대한민국의 충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충의 대학에서 역량을 충분히 키우며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뜻을 세우고 실전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충의 정신과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